해리 왕자와 메간 마클의 오프라 윈프리와 인터뷰. 지금 전 세계적인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들이 아주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메간이 잘못했다, 영국 왕실 잘못했다, 이런 공박이 오가는 여론들로 아주 지금 각 찹습니다. 저는 오늘 약간 다른 시선으로 이번 상황을 보고 있어서요. 제가 아낀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채널 고정하세요. 팩트로만 본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2018년 메간 마클과 해리 왕자는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식인 만큼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집중이 쏠리면서 아주 화려하고 웅장한 결혼식을 치르죠. 메간 마클은요. 1981년 LA에서 태어나 해리 왕자보다 3살 많은 흑인 혼혈 여성이고요. 해리를 만나기 전 이혼 경력이 있었고요. 이혼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며 한때 정치가를 꿈꾸며 연극과 국제학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결국 헐리우드 여배우가 되죠. 우리한테는 드라마 수트로 알려졌는데요. 여배우로서의 커리어는 그닥 크지 않았습니다. 올해 37살이 된 해리 왕자는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다이애나 왕비의 둘째 아들로 비극적인 사건으로 어머니를 잃었죠. 그래서 한때 방황하던 모습을 보이면서 모범생 형인 윌리안 왕자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샌더스트 육군사관학교라는 최고의 군사학교 졸업 후에 중위로서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줘가지고요. 정말 많은 영국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왕자입니다. 메간 마클과 해리 왕자는 2016년 친구의 소개팅으로 만나서 데이트를 시작합니다. 왕자가 소개팅했다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요. 자, 그러면서 2017년 약혼 발표를 하면서 보수적인 영국 왕실의 인종에 대한 벽을 뛰어넘었다는 긍정적인 여론에 관심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트 15개월 만인 2018년 5월 이 둘은 전 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대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5개월 만인 2018년 10월 임신 발표를 하죠. 결혼 후에 행복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되는가 했었는데요. 동갑내기 신우이 케이트 미들턴과의 불화에 대한 루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궁전의 스태프들이 메간을 까다로운 공작 부인이라고 한다는 이런 루머가 돌았고요. 실제 몇몇 스태프들이 교체가 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자, 결혼식에도 초대받지 못한 메간의 아버지. 이 아버지는 그 메간이 언론사에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을 쓴 인터뷰 서신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 메간의 아빠는요. 파파라치와 사진 딜을 하기도 해가지고 메간과 사이가 좋지 않고요. 그리고 결혼식에도 초대를 받지는 못했죠. 2019년 3월 영국 왕실은 해리 왕자와 윌리엄 왕자의 스텝진을 따로 분리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그간 떠도는 메간과 케이트의 불화 루머 때문이 아니고 원래 계획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2019년 5월 메간은 아들 아치를 낳습니다. 그리고 2020년 1월 작년이죠. 해리 왕자 부부는 왕실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요. 캐나다로 건너갔다가 미국 캘리포니아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7월 메간은 둘째 아이가 유산이 되는 일을 겪습니다. 사실 그 당시 메간이 임신했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었는데요. 얼마 전 그녀 인스타그램에서 밝혔죠. 자, 그 이후에 이 부부가 오프라 윈프리와의 엄청난 폭탄 인터뷰를 했다는 뉴스와 함께 영상 티저가 공개되면서 영국 왕실이 뒤집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영국민들을 비롯한 정말 많은 매체들이 아주 가장 핫한 뉴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왕실의 인종차별, 그리고 그동안 루머들, 그 다음에 이 메간 마클이 궁에서 당한 인종차별, 이런 단어들만 들어도요. 사람들의 시청률을 집어삼킬만 하죠.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티저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해리 왕자의 할아버지 필립경이 매우 위독하다는 뉴스가 나갑니다. 그리고 메간 마클이 직원들을 괴롭혀서 두 명이 해고되고 한 명은 자존감에 아주 큰 훼손을 입었다라는 뉴스가 느닷없이 등장을 하는데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프라 쇼가 방송되기 몇 시간 전 엘리자베스 여왕은 코로나로 사투를 벌여온 의료진들한테 감사를 표한다라는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오프라 윈프리의 인터뷰 방송에 이 사람들의 관심을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영국 왕실이 다급했고 궁지에 몰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이 토크쇼에서 해리 왕자와 메간이 밝힌 충격적인 인터뷰 내용이란 다음과 같은데요. 첫 번째는 성대한 결혼식 3일 전에 이미 해리와 메간은 단둘이서 결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이 메간이 케이트를 울렸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였다라고 합니다. 케이트가 메간을 울렸다는 거죠. 나중에는 케이트가 사과 쪽지와 함께 꽃을 보냈다고 밝혔고요. 또 하나는 메간은 이 궁에서
침묵을 당했다라고 했는데요. 이 궁전에서 외로운 생활이 계속되면서 나갈 수도 없고 개인적인 생활들이 이렇게 박탈이 되면서 아주 정신적으로 매우 약해졌을 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도움도 없었고 지원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때문에 자살 충동까지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부분이 해리 왕자 부부를 궁에서 나갈 결심을 한 포인트였다고 하는데요. 또 메간이 첫 번째 아이를 임신 중일 때 이 둘한테 가족 누군가가 이 아이는 왕자 타이틀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을 들었는데 그 이유가 흑인 혼혈이면 피부가 까맣기 때문이라는 아주 이런 충격적인 얘기가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이야기를 해리 앞에서 했을지 궁금했었는데요. 분명 해리보다는 서열이 위에 있거나 나이가 많은 연장자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터뷰에서 밝히길 여왕은 그러지 않았다고 얘기했고요. 그러면 과연 누굴까요? 자, 해리 왕자 부부가 궁을 떠난 이유는 lack of support, 그러니까 지원의 부재라고 밝혔는데요. 이들이 정서적인 문제로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고요.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것은 경제적 지원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해리가 스스로 가족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이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이 오프라 윈프리와 같은 파워풀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한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해리가 밝히기를 다시 궁에서 도움을 주고 지원을 해준다면 궁으로 다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지원이라는 게 참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왕이나 찰스 왕자, 윌리엄과 케이트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수위 조절이 잘 됐었는데요. 왕실 전체에 대한 인종차별 그리고 이 시스템에 대한 부조리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인터뷰가 나간 후로 영국과 미국의 언론들은 영국 왕실과 해리 왕자 부부의 관계를 정말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는데요. 특히 메간 마클이 그 중심의 축에 있습니다. 그 화살은 1200년이 된 영국 왕실의 심기를 건드린 해리 왕자 부부한테 돌아갈 수도 있고요. 영국 왕실로 갈 수도 있는 형국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메간 편도 아니고요. 왕실의 편도 아닌데요. 누구의 잘못이 됐든 결과적으로는 끝이 없고 답이 없는 모두한테 상처로 남을 인터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이 인터뷰는 과연 누구를 위한 인터뷰였을까요? 지금부터 진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터뷰를 이끈 오프라 윈프리. 대단하죠? 오프라 윈프리의 개인 네트워크와 파워가 다시 한번 빛을 내는 순간입니다. 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요. B급 혼혈 여배우 메간 마클이 해리와 결혼식에 올리기 전부터 오프라 윈프리는 메간한테 초스피드로 친구가 됩니다. 물론 그녀의 결혼식에도 초대가 되죠. 또한 최근 메간이 자신이 투자 중인 즉석 오트밀 라떼를 만드는 이 스타트업 회사의 제품을 골고루 담아서 이 바구니를 오프라한테 보냈는데요.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1900만 팔로워를 가진 인스타그램에 바로 올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웬만해서는 그렇게 안 해주죠. 결혼 전에 요가 선생님이기도 했었던 메간의 어머니를 자신의 집으로 직접 초대해서 요가를 함께 하면서 친분과 신뢰를 쌓죠. 그리고 해리 왕자 부부가 영국을 떠나 캐나다 갔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바바라 근처에 몬테시토 대저택으로 이사한 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의 집이 그 동네이기 때문이죠. 자, 이런 친분과 우정을 쌓은 오프라 윈프리한테 이번 폭탄 인터뷰를 공개를 한 건 어쩌면 당연한 절차가 아니었나 싶었는데요. 이번 인터뷰 방송은 아시아권에선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68개국에 방송이 되고요. 이 인터뷰를 이끌고 제작한 오프라 윈프리의 제작사 하포 프로덕션은 약 80억에서 100억 원 정도의 이 인터뷰 방송의 라이센스를 비아콤 CBS에 팔았다고 알려졌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요. 비아콤 CBS사는 전 세계 68개국의 방송사들한테 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어마어마한 딜로 넘겨졌다고 알려졌는데요. 예를 들면 영국 방송사 ITV는요. 이 방영권을 100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 약 16억 원에 낙찰을 시도했다고 알려집니다. 자, 그럼 방영권을 갖게 된 방송사는요. 방송을 틀고 높은 광고비 책정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겁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인터뷰 중에 정말 많은 광고가 나가는데요. 30초 광고당 35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원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대단하죠?
오프라 윈프리의 제작 라이선스 비용 이외에 다른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미디어의 제왕 오프라가 제작비만 받았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이 방송을 넘긴 비아콤 CBS는요. 오프라 윈프리의 베스트 프렌드 게일 킹의 토크쇼 방송사죠. 아마도 게일이 이번 딜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관측들이 있습니다. 자, 이번 인터뷰로 오프라 윈프리는 돈뿐만 아니고요. 또 한번 전 세계인의 관심을 모으면서 언론인으로서 어떤 특별한 보이스를 끌어냈다는 칭찬을 지금 받고 있죠. 이번 인터뷰 방송에서 해리 왕자 부부는 어떤 금전적인 보상이나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라고 방송 처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왕실의 뷰를 건드리면서까지 이 인터뷰를 했었을까요? 현재 해리 부부는요, 작년 10월부터 아치웰이라는 비영리 사회활동단체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한테 의하면 전 세계인들이 볼 이번 방송은 아치웰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약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1300억 원 정도를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있는데요. 사실 아치웰은 벌써부터 넷플릭스와 스포티파이와 벌써 계약을 맺었고요. TV 시리즈, 다큐멘터리, 그리고 팟캐스트를 제작할 예정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리 부부는 이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이번 인터뷰 방송을 통해서 미래의 자신들의 사업을 위해서 현금보다 더 가치 있는 브랜딩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럼 이 방송 후에 영국 왕실은 이 해리 왕자 부부를 다시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왕실과는 영원한 이별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짚고 싶은 부분은요, 언론인의 사명이든 어떤 이유가 되었든 메간 마클에게 이 판을 깔아준 오프라 윈프리, 명예와 부를 위해서 이 부부를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갑자기 1995년에 다이애나 비가 한 BBC와의 인터뷰가 떠오르는데요. 이 인터뷰 후에 다이애나는 이혼을 하고 2년 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정말 많은 음모론이 떠돌고 있는데요. 뭐 결국에는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는데 아직까지도 전 세계인들이 경악하는 매우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물론 좀 더 지켜봐야겠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인터뷰가 상당히 위험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방송은 조금 길면서 무거운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제가 더 많은, 더 가치 있는 이야기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